사연님. 24살 8월 달부터 사귀어서 5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서로를 엄청 사랑해서 만났다기보다는 서로가 편해서 서로를 의지하여 지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묵묵하게 옆에 있어준 친구고, 같이 3년 동안 알바와 공무원 시험 준비를 병행해서 둘 다 공무원에 합격해서 결혼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되네요.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서로를 엄청 아끼고 사랑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랑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가족 같다고 해야 될까요? 결혼하면 가족이겠지만 동갑 커플이고 편하고 친구고 가족 같은 우리,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난 돼. 저도 된다고 생각해요. 언니 좀 불같은 사랑 한번 하고 결혼하길 원하고 있다. 아니 근데 결혼하면 얼마 안 가긴 해요. 나는 오히려 평생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불타오르진 않아도. 아니 근데 나는 친구 같았으면 좋겠다. 혹여나 나중에 늦불이 탈까봐? 그렇기도 하고 내가 다른 여자 만나보고 후회가 약간 된다면 그러면 TV 같은데 보면 그런 게 있죠. 잠깐 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 잠깐 만나고 오자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나한테 불같은 사람이 확 집히게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면 이게 진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는 근데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중에 누군가가 막 정말 어디서 막 뜨거운 불을 지폈을 때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 그렇지. 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렇지.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 휘둘릴 것 같은지. 맞아. 그거를 잘 생각해. 아무리 해야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도 이 사람만큼 못하다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사람인지. 지수님 봐봐. 저도 6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 남편이랑 가족 같고 편해서 고민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결혼식에 들어가면 그 여자 대가리를 뽑아오르고 싶을 것 같아서 결혼했어요. 옆에 있어서 그냥 가족 같다고 느낄 것 같아요. 대가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순이처럼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들어간다. 근데 그거 존재가 못 보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상상을 해보는 거지. 상상이 그래? 가능한지 아닌지. 우리 성문 마마님 웃지만 마시고 얘기를 해보세요. 웃지만 마시고 대가리 웃지 마시고. 여자친구가 갑자기 다른 여자 팔짱을 끼고 갑자기 화나네요.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해요 결혼. 결혼해요. 근데 원래 부부라는 게 정말 길게 보았을 때 저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친구 같은 사이가 가장 좋은 사이인 것 같아요. 정말요. 같고. 정말. 그게 확 불타오르다 확 식는 것보다는 지금 이 편하고 내가 힘들 때 묵묵하게 옆에 지켜줬던 그 사람이 정말 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모님도 되게 이렇게 고민하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좋은 남편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 주변에서 누가 얘기했어. 아 진짜로? 아까 그랬던 맞아 사람들이. 이게 주변 사람들이 문제야. 문제야. 우리한테 와서 얘기해요. 알겠죠?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아요. 듣지 마. 우리도 다른 사람이긴 한데 우리 말은 들었대. 우린 생각할 여지를 준다고요. 성모님, 저도 청문님처럼 저도 남자친구랑 이번 연대 5주년을 넘겼는데 권태기도 당연히 있었지만 지수님처럼 대가리까지 아니요. 대가리 타격도 컸다. 머리카락을 다 뽑아놓을 것 같아요. 그쵸?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민 해결 된 것 같아요. 맛있겠다. 근데 지수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거 써먹자. 그래. 내가 지금 이 사람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대가리 뽑을 건가 안 뽑을 건가 이걸 판단하면 되잖아.